내가 너무 늦었지. 화 많이 났어? 그게 아니라 싫어서 이유 없어. 또. 여기서 뭐해? 누구 기다려? 철. 산이. 너 여기서 얼마나 이러고 있던 거야? 4시간쯤? 아니, 안 오면 집에 가 있어야지. 핸드폰을 안 받아서 길 엇갈릴까 봐. 찬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이렇게 얼었는데도 찬열이 걱정인 거야? 그냥 안 나타날 애는 아니니까. 사정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어. 찬열이 집에 있을 거니까 집으로 가자. 아니, 같이 할 일이 많단 말이야. 이거 다 내가 준비했다. 그럼 여기서 더 기다리겠다고? 올 거야. 다 해결됐다면. 덕분에 만났어. 고마워, 친구. 얘기해주지 말걸 그랬나? 그냥 기다리게 둘까? 잠시 나쁜 마음을 먹기도 했어. 이번엔 나만 생각하자. 좋은 놈 말고 이기적인 놈이 되자. 그렇게. 근데 네가 너무 추워 보이는 거야. 누구한테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민 것도 네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.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나 하면 안 돼요? 내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처음 알았고, 내가 두 사람 시간을 따라잡기엔 너무 느리고 용기가 없었나 봐. 널 좋아해. 너를 좋아해. 연희씨도 저랑 친구하면 되겠네요. 친구요? 네. 말도 편하게 하고 이름도 부르고 그래도 되죠? 그럼요. 바보같이
다음엔 절대 친구하자로 시작하지 않을 거야. 언젠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는 기적이 나한테도 오겠지. 선발이 없어질 것 같은데. 그런데 아, 완전 좋아. 어떡해. 네 누나 저거 왜 저러냐? 미친 거냐? No, no, no. 옆집 능력자랑 교신 중인 것 같은데. 돌고래 초음파. 강수야, 우리 아들. 왜 그러십니까, 모친? 아픈 데는 없지? 고민도 없고. 둘 다 전혀. 그래. 튼튼하게만 자라다오. 찬열아. 어? 해외 투어 3일정 나왔대. 벌써? 출발 일정은 당겨질 거래. 준비할 시간 빡빡해서 직접 가서 이것저것 체크해야 된다던데. 그럼 언제 떠나는데? 한 남자 꼬마아이가 있었어. 매사에 감정 표현이 좀 서툴렀지. 좋아하는 아이가 생겨도 좋아한다고 바로 얘기하지 못했어. 그 여자애가 장난감을 뺏기는 걸 보고서야 용기를 내서 말을 걸 수 있었대. 장난감을 찾아주기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저절로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. 마음 같은 거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진심을 다 알아줄 거라고. 왠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있었나 봐. 그동안 서운하게 대했던 거 사과할게. 미안해. 어? 이상하다. 뭐가? 너 얼굴 안 빨개지는데? 어? 진짜네? 내일부턴 출근 안 해도 돼. 너 잘렸다고 이 바보야. 잘려? 그러나? 인천 떼기 미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. 미션? 에이. 가자. 아, 광수 이 자식 진짜. 마지막으로 보고 가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. 아직 자는 거야, 뭐야. 잘 지내라, 지연이. 브라더! 브라더!
이거 이게 뭐야? 내가 밤새 갈았어. 한알한알 정성스럽게. 이거 비행기에서 꼭 먹어? 야, 씨, 너 힘들게. 잘 가, 형. 다음엔 내가 더 곱게 갈아줄게. 다시 올게. 건강하고, 응? 자, 마지막으로 안아보자. 건강해. 응. 진정한 무도인이 되거라. 아니, 자르는 마당에 새벽 대바람부터 썰렁탕을 내려가라고? 그것도 63년 전통. 내가 이걸 아주 팔팔팔 끓여가지고 그 당시 입천장을 홀라당 지져놔야 정신 차려. 이 편지는 행운의 편지입니다. 당신이 만약 이 편지를... 뭐야? 이 펜던트를 소중히 간직한다면 불행은 당신을 피해갈 것이고 우리는 다시 곧 만날 겁니다.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어, 인천댁. Got it? I'll be back. 그렇잖아. 꼭 다시. 너의 가슴에 내 미소를 기억해줘. 다시는 무슨? 그 노래는 발표되자마자 음원 차트 석권의 뉴스를 전했지만 정작 찬이는 그 이후로 연락 한 번이 없었다. 절대 기다리는 거 아니다. 연락 오기 전엔 전화도 라인도 안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실천 중인 나. 지연이를 칭찬한 참 잘했어요, 동그라미 뿐. 도도한 여자로 컨셉 잡았으니까. 아, 근데 동그라미 도시 몇 개를 더 그려야 되는 거야? 이사 들어올 집에 가서 청소 좀 해라. 나 기말고사다. 나는 네 애미다. 아...
너 누가 이사 온다는 거야?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. 저기다. 이거 따뜻할 땐 먹어야 맛있는데. 여기. 안녕, 인천댁. 걔들이 돌아왔다. 안녕, 인천댁. 기억할 수 있겠니? 뚜루뚜루루루뚜루.